멋진 색감. 오, 멋진 턱. 와, 턱이, 이야, 턱이, 오, 이래서 큰 턱이라고 부르는구나. 오, 큰턱 사슴 몰래, 헥사트리우스. 자, 헥사트리우스 페어리 파라독수스 동영상 시작합니다. 와, 크다.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녀석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 녀석은 바로 헥사트리우스 페어리 파라독수스, 바로 페어리 큰턱 사슴벌레. 헥사트리우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큰턱이라고 보통 부르죠. 큰턱, 큰턱. 응? 응? 뭐가 큰턱이라는 거야? 뭐가 큰턱이라는 거야? 하하, 자, 큰턱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녀석은 바로 크기가 56 플러스의 소형개체이기 때문에 큰턱이 잘 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뒤에 노란 무늬가 선명한 이 녀석이 바로 헥사트리우스 페리입니다. 이 녀석은 산지가 어디냐?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하하, 야야야야, 멋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는 헥사트리우스가 뭐 대표적인 것이 만디도 나오고요. 그리고 페리가 있는데, 마리수 하면은 바로 이 페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마리수를 자랑하는 바로 그런 우점종인 바로 헥사트리우스 페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큰턱이라고 했냐고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큰턱이니? 자, 보십시오. 우와, 턱이, 오, 턱이 그냥 위아래로 쩍 갈라진 것이 그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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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이야. 우와, 이 녀석한테 물리면, 글쎄요, 사실 물려보진 않았지만, 그, 도로코스 타이타노스나 뭐, 부세 이런 것에 비하면 조금 좀, 예,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만, 성격이 장난이 아닌 종입니다. 이 헥사트리우스가 성격이 아주 그냥 포악한 그런 종인데, 어쨌든 이렇게 잘 발달된 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큰턱 사슴벌레라고. 그렇구나. 이 녀석은 크기가 71. 예, 약간 중형에서 조금 대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요. 71 플러스. 그리고 이거는 이 페어리 큰턱 사슴벌레는 사실 개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본 교실용,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곤충 표본 되겠습니다. 와하하하, 수마트라에는 헥사 페리가 많이 산다. 자, 이게 보통 크기가 크면 거의 10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90 플러스 정도 되면은 초대형입니다. 초대형. 아하, 그러면 일단 70을 보여드렸고요. 좀큰 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놈들 나와라.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야, 턱이 그냥 막 어마무시합니다. 막 그냥 우와. 턱이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으하하하. 이 녀석은 82 정도 되는군요. 82. 82 정도 되는데도, 오, 보니까는 뭐, 대단합니다, 크기가. 우하. 만천은 이것을 뭐, 생체를 많이 봤습니다. 수마트라 가서 많이 봤는데, 상당히 성격이 거칩니다. 막 그냥 물라고 덤벼드는 아주 그런 성격이 좀 급한 그런 사슴벌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헥사트리우스 페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와하, 턱 정말 멋있다. 턱이 정말 압권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크, 이 멋진 턱, 이 멋진 턱.
와하, 이 탄탄한 몸매, 멋진 색감, 우후, 이 녀석은 바로 헥사트리오스 페리 사이즈는 90 플러스, 재보니까 긴 쪽으로 한92 플러스 정도 되겠더라고요. 와, 정말, 정말 대단한 곤충입니다. 대단한 곤충입니다. 이 헥사 페리는 92 되면서부터 가격이 그냥 고공행진을 하죠. 구하기도 어렵고요. 개체 수도 아주 적게 나오는 그런 크기입니다. 와하, 헥사 페리 90 플러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90 플러스와 다른 것들하고 한번 크기 비교 한번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자, 보십시오. 확실히 크기 차이가 나지요? 이야, 크기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위에서 보면은 더욱 선명하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자, 56, 71, 82, 90 플러스인데, 와, 확연하죠? 82와 90은 뭐 1cm 정도 차이 나는데, 보십시오. 덩치가 뭐, 진짜 대단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두 개로 쩍 갈라진 턱하며 정말 최고의 곤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녀석은 바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살고 있는 헥사트리우스 페리 되겠습니다. 아하. 자, 항상 그랬듯이 일단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렸으니 이네 마리는 만천의 이벤트방, 번개 할인방에서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헥사 페리가 필요하신 분, 동영상 속에 이 곤충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빨리 만천곤충박물관 이벤트방에 있는 번개 할인방으로 달려가십시오. 아주 저렴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야, 색감하며 자태하며 정말 최고의 곤충이 바로 이놈입니다. 하하. 자, 헥사트리우스 페리 파라독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우와하, 정말 최고다. 최고다. 우, 90. 굿굿굿굿. 만바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